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섰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 것과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가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은 후에 엘리야는 불수르와 불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더니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였으며 대머리 엘리사가 모세와 엘리야를 이어 물을 갈라지게 하고 그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엘리사의 사역으로부터 예후의 혁명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유다의 히스기야, 므낫셋, 아몬, 요시야, 요아스, 요아김과 바벨론 침략, 요아김과 바벨론 포로, 시드기야와 바벨론 포로, 끝으로 25장은 핵심장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완전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나 역사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변자인 예언자의 활동이 주 관심으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되고 정리되어 전해졌습니다.